자, 우리 댕댕이하고 아란이 저희가 영양식이에요. 이거 이제 사료에다 섞어서 같이 식사 아침 할때 주는데, 자, 이건 당근. 당근은 제가 이제 채를 썰어 갖고 저기 해서, 당근은 생당근이 좋아요. 삶지 마시고 자 생당근, 그리고 껍질에 이렇게 껍질에 붙어 있는 이 겉에 이거 껍질이 굉장히 껍질이 까서 주지 마시고 깨끗이 닦으셔갖고 이제 껍질 또 이렇게 깎아내지 마시고 같이 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콜리. 이거 브로콜리는 한번 살짝 삶은 건데, 브로콜리도 심을 두꺼운 심 있죠? 브로콜리 두꺼운 심 있는 거 두꺼운 심은 다 잘라내시고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주시고, 자 이거는 자 양배추.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살짝 한번 데쳐갖고 이렇게 곱게 썰어서 적당량.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절대 적당량. 자, 이거는 자 단호박. 뭐 당아지 우리 뭐 댕댕이들한테 정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단호박. 저도 원래 당근을 안 먹였다가 최근 들어서 당근을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데, 당근이 애들 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고, 항상 이제 채를 처음에는 잘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채를 이렇게 썰어갖고 먹기 편하게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단호박. 그리고 지금 여기 삶고 있는 것이 이거는, 아 뜨거. 자 고구마까지. 고구마도 애들한테 잘 아실 거죠? 뭐 천연 에너지원이라 완전 에너지지 에너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도 삶아서 과육을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항상 적당히. 약간 모자란 듯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우리 애들. 저는 이거를 꾸준히 주긴 주는데 매일매일 하지는 못해요. 이제 보통 2주 3주에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5종 해가지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잘라서 두께 잘라서 냉장실에 놓으면은 요거 일주일까지는 충분히 먹거든요. 상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애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 영양식. 어제 야채 다듬고 삶은 거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되니까 당연히 등심 차이 때문에 차이 많이 나요. 보시면 이렇게 고구마, 단호박,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렇게 해서 아침 먹입니다. 먹어. 동시에 같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우리 댄댄이 튼튼하게 자라라. 아, 지금 새벽이라 새벽 시간에 운동시키고 산책시키고 식사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